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희입니다. 네, 오늘은 머지소트 병합정렬을 한번 코딩해 볼 건데요. 네, 제 유튜브 주소가 바뀌었거든요. 바뀌었는데 자꾸 막 예전 주소로 오셔가지고 막 구독 누르시고 댓글 써주시고 너무 감사한데 저는 너무 슬픕니다. 네, 이 주소로 오시면은 새로운 유튜브로 오실 수 있으니까 꼭 새로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코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DIO 추가시켜 주시고요. 네, 이번 머지소트는 재귀 함수로 코딩을 할 건데, 이 재귀 함수 특성상 이렇게 코드 수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근데 되게 재귀 함수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딴 것보다. 그래서 제가 설명 위주로 영상을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int 메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nt 정렬을 할 어레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얘는 뭐 맥스를 뭐 10? 6? 6 정도로 해가지고 이거 언제든지 바꿔주시면 되니까 일단 6으로 어레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맥스로. 그리고 뭐 20, 10, 70, 뭐 80, 40, 90 이렇게 어레이, 정렬할 어레이를 해놓고 머지소트로 보내겠습니다. 머지소트로 보내는 거는 이 어레이를 보내야겠죠? 어레이를 보내고 시작 인덱스 0이겠죠? 그리고 끝 인덱스는 맥스 마이너스 1입니다. 0, 1, 2, 3, 4, 5. 5죠? 그래서 맥스 마이너스 1으로 머지소트를 보낼게요. 이 머지소트는 함수가 두 개예요. 얘가 잠깐 치울게요. 머지소트가 흔히 분할 정복이라고 하는데 얘가 분할 정복이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머지소트인데요. 분할하여서, 디바이드하여서 정복하겠다. 조금씩 나눠가지고 걔를 정복을 할 거예요. 이 어레이가 있으면은 다 나눠가지고 정렬시키고, 나눠가지고 정렬시키고, 다 나눈 다음에 정렬시키고, 마지막에 나눈 것들을 한 번에 정렬시키는 디바이드 앤 컨커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코드 머지소트 함수가 딱두 개예요.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을게요. 머지소트라는 함수와 머지라는 함수 두 개가 딱 필요한데요. 얘가 디바이드예요. 얘가 컨커고요. 여기서 머지소트가 숫자를 다 나눠서 컨커한테 보내줍니다. 머지라는 함수한테 보내줘요. 얘가 그러니까 싸움 대진표를 짜내고 여기서 싸워요. 애들을 싸우게 한 다음에 얘가 서열 정리 시켜주는 서열 정리 얘가 대진표 작성 얘가 디바이드를 해주면 여기서 서열 정리를 해가지고 정렬시켜주는 그런 함수 딱두개 필요합니다. 그럼 머지소트부터 코딩 시작해 볼게요. 머지소트는 얘를 뭐 봤냐면은 인트 어레이에 인티저 어레이를 봤고요. 인티저 어레이 주소를 봤기 때문에 보이드 아무것도 리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인덱스 첫 번째 선수 로우와 맨 마지막 선수 하이 이렇게 두개 받을게요. 얘는 0번째 선수와 다섯 번째 선수 마지막 선수까지 대진표를 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재귀 함수 recursive function 얘는 대표적으로 exit condition과 그리고 exit condition이 아닐 때 진행하는 함수, 실제로 대진표를 작성하는 함수, 나가는 조건문과 나가지 얘가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거기서 뭔가를 처리하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만약 얘가 exit condition이 안 됐을 때는 함수를 진행하고 exit condition이 됐을 때는 그냥 리턴해 버립니다. 이게 재귀 함수고요. 과연 머지소트에서 exit condition이 뭘까요? 얘는 대진표를 작성하는 애죠. 그러면은 타 선수를 나눠 보고 다 나눴을 때아더 이상 얘는 혼자다. 얘는 대진할 애가 없다. 그러면은 나가게 됩니다. 그럼 대진할 애는 어떻게 선택하냐를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디그 분할 그
recursive function이 코드가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위주로 영상을 찍을게요. 잠깐 이렇게 옮겨놓고요. 예를 들어서 뭐 20 검정색으로 바꾼 다음에 20, 10, 70, 80, 40, 90. exit condition이 뭐냐 하면은 처음에 얘네를 대진표를 짜겠죠. 아, 20 선수부터 90 선수까지 이번 대회 참가를 했어요. 싸우려고. 그러면은 일단은 서부 지방과 동부 지방을 나눠요. 여기서 천천히 이기고 올라와라. 결승에서 붙자. 네, 얘를 두 개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져요. 그렇게 나누려면은 반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반을 나누는 거는 int mid. 반을 어떻게 나누냐면은 low와 high 나누기 2입니다. 얘가 low죠? 어이구, 얘가 low예요? 얘가 low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영상이 지금 잘못 만져가지고 좀 당황했는데, 얘가 low예요. low는 0번째 인덱스고 high는 max 마이너스 1인 5입니다 그러면은 미드는 low 플러스 high는 5가 되겠죠? 5를 2로 나누면, 인티저를 나누면은 2가 됩니다. 두 번째 인덱스라는 거죠. 0, 1, 2 이렇게 나누고, 두 번째 동부지방은 미드 플러스 1부터 하이까지 그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미드를 나누고, 엑셋 컨디션이 뭐냐, 얘를 계속 나눠볼게요. 계속 나눠볼게요. 얘네를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볼게요. 얘를 또 나누겠죠. 로우 플러스 하이, 0 플러스 2, 0, 1, 2죠. 0 플러스 2는 2입니다 그거를 divide by 2 하면은 1이 나오겠죠. 그러면 0부터 1까지 A그룹 미드 플러스 1, 1 플러스 여기 미드 플러스 1이니까 1부터 하이까지니까 2.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죠? 미드가 1이죠. 미드 플러스 1은 2죠. 2부터 2까지니까 얘는 혼자 남겨지게 됩니다. 얘는 꿀그룹이에요. 꿀그룹. 얘는 싸울 필요가 없이 진출하게 됩니다. 다음 라운드로.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나누게 됩니다. 로우는 0이고 하이는 1이에요. 미드는 로우 플러스 하이 나누기 2. 1 나누기 2는 0이죠. 얘는 A그룹으로 가게 되고, 미드 플러스 1부터 미드가 0이었죠? 0 플러스 1이니까 1부터 하이까지, 1까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럼 얘네 둘은 더 이상 나눌 게 없죠. 얘네는 혼자 남았어요. 아주 외로운 애들이죠. 이때 이 컨디션을 나가서 return 해주면 됩니다. 그 컨디션이 뭐냐, 로우가 하이보다 작을 때. 얘는 로우는 0이고 하이도 0이에요 그러면은 이 컨디션에 충족하지가 않게 되겠죠. 0은 0보다 작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나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대진표를 본격적으로 짜보도록 할게요. 얘는 재기함수니까 자기 자신을 불러요. 머지소트 어떻게 부르냐면은 싸울 애와 제일 첫 번째 선수와 중간 선수를 일단은 나누게 됩니다. 동부지방을, 아, 서부지방을 나누는 거예요. 얘를 서부지방, 레프트라고 할게요. 웨스트 코스트, 레프트 방향. 그리고 오른쪽을 나눠야겠죠. 오른쪽은 어디부터 어디죠? A를 미드 플러스 1부터 하이까지가 동부지방입니다. 여기서 큰 대륙을 두 번째로 나누고 여기서 싸움을 붙이게 됩니다. A는 로우 1번 주자부터 미드를 알려주고, 여기서 솔직히 미드를 보내줄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계산을 해도 되는데 미드와 하이를 나눠서 싸움을 본격적으로 싸움판을 만들게 됩니다. 파이트. 이게 머지소트 끝이에요. 이 재귀 함수가 이렇게 코드가 짧은데, 설명을 하자면은 처음에 A란 어레이가 오죠. 이 어레이가 오죠. 그럼 로우는 20이고 하이는 5입니다 다섯 번째 인덱스인 90인데요 여기서 미드를 계산하게 되는데, 여기서 미드는 0 플러스 5 나누기 2는 2입니다 그러면은 0부터
2까지 0부터 로우부터 미드까지 0부터 2까지 새로운 서부 지방을 대진표를 짜게 되는데요. 그러면 다시 여기로 들어오게 되겠죠. 여기서 로우는 빵이고 하이는 2예요. 왜냐면 얘가 하이에 미디를 넣었으니까 여기서 하이는 2입니다. 그러면 다시 로우는 하이보다 작으니까 다시 들어오게 되죠. 그럼 미드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하이는 2였고 미드는 0 플러스 2는 2니까 거기 2로 나누면 1이에요. 새로운 하이는 지금 이쪽 지방 동부지방 이 리그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로우는 0이고 하이는 두 번째 인덱스 그리고 미드는 10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함수로 미드를 계산했으니까 다시 머지소트를 부르게 되겠죠. 자기 자신을 호출합니다. 어떤 걸로? 이 어레이로 이 새로운 어레이로 로우는 0이고 미드는 1이죠. 이 어레이로 다시 부르게 돼요. 0부터 1까지. 그러면은 아이고 다시 새로운 대진표가 작성이 되고요. 이 새로운 대진표는 다시 여기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컨디션에 만족을 할까요? 로우는 0이고 하이는 1입니다. 아이고 하이는 1입니다. 그럼 미드는 다시 0이 되겠죠? 0 플러스 1 나누기 2는 0이니까 미드는 0이 되게 됩니다. 로우가 하이보다 작나요? 작죠? 그러면 다시 한번 대진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되고 미드가 계산이 되고 이 20과 10 이 대진표로 로우는 빵이죠. 하이는 여기서 1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로 보내게 되면은 새로운 로우는 0이고 새로운 하이는 빵이에요. 로우도 빵이고 미드도 빵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이는 다시 빵이 되게 되겠죠? 0입니다. 그러면 조건이 만족이 안 돼요. 왜냐면은 얘 혼자 대진표에 있잖아요. 얘 혼자 섀도우 복싱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이 컨디션에 들어가지 않게 되고 리턴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로 돌아오겠죠? 야, 짜고 보니까 나 혼자 싸우고 있더라. 나 좀 달라. 내 상대 좀 달라. 하면은 여기서 돌아왔을 때는 이 함수가 끝났으니까 이 포인트에 오게 됩니다. 이 포인트에 오게 되는데요. 아 그래? 너 싸운 사람 없어? 알았어. 내가 한번 찾아볼게. 하면은 right. 아까의 mid. 여기서의 mid는 0 플러스 1 나누기 2는 빵입니다. 미드는 빵 플러스 1. 1부터 여기서 하이는 1이죠? 그러면은 미드 새로운 로우는 1과 새로운 하이는 1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10이란 애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이란 애가 여기서 머지소트로 또 불려요. 그러면은 여기로 오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봅니다. 로우랑 하이랑 얘도 혼자밖에 없으니까 여기 통과하지를 못해요. 얘도 혼자 섀도우 복싱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면은 리턴이 되게 이 컨디션에 도달하지 못해서 리턴이 되게 되고 아까 얘 최초의 호출하네 얘가 여기서 끝나고 이제는 이 포인트로 오게 돼요. 야 너 싸우래 생겼다 함 싸우라. 그러면은 얘 둘이 싸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진표를 작성했어요. 대진표를 20이란 놈과 10이란 놈을 대진표를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싸우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딱 서열 정리 딱 돼요. 서열 정리가 딱 됩니다. 그러면 얘랑 싸우겠죠? 툭툭 하면 싸워요. 그럼 서열 정리가 되면은 여기서 뭐 10이 더 약하게 되니까 여기서 정렬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서열 정리가 되면은 아까의 얘로 돌아와서 이 포인트로 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다시 오른쪽 지방 70 아까의 미드 여기서 로우부터 미드까지 나왔으니까 미드 플러스 1부터 하이까지 새로운 그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얘도 싸울 애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은 얘도 여기 호출돼가지고 가면은 혼자기 때문에 섀도우 복싱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오게 된 다음에 다시 아까 전 최초의 머지소트로 오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이 포인트로 오게 되겠죠. 얘 이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아까 그 서열 정리된 얘네들이랑 여기서 이긴 놈들이랑 다시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들이랑 싸우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서열 정리 들어가는 거죠. 그럼 머지가 돼요. 여기서 서열 정리가 돼요. 애들끼리 한바탕 싸웁니다. 그러면은 아까 최초에 호출됐던 얘로 돌아오게 돼가지고 다시 이 포인트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지방 애들을 다시 호출을 미드 플러스 원 얘부터 90까지 다시 호출돼서 여기서 다시 새로운 대진표가 짜여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동부지방 우승자들과 동부지방 서열들과 서부지방의 서열 정리가 된 애들과 다시 패싸움을 하게 됩니다. 야 우리 지금 서열 정리됐어 한번 싸워보자. 그러면은 얘랑 싸워서 서열 정리가 되면은 최종적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네, 동영상 첫 번째 부분은 대진표를 작성하는 부분을 코딩해 봤고요. 여기서 왼쪽 지방과 동부지방, 서부지방을 나누고 대진표를 작성합니다. 코드 되게 간단하죠? exit 재기 함수의 exit condition과 mid를 계산하고 동부지방, 서부지방 쌍음 붙인 다음에 서열 정리. 이게 대진표 작성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대진표를 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어떻게 얘네를 싸움을 붙일 건지 경기 룰과 그런 걸 설명하고 싸움을 붙여가지고 벨트를 주는 과정까지 이 머지란 함수에서 한번 같이 코딩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머지 소트였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에서 이제 머지 소트에서 대진표를 작성하고 얘 서열 정리하는 놈한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애들 싸움을 붙이는 건데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막 옆에 싸움 붙이는 애들 친구들 중에 보면은 야, 아 너 걔 센데? 너 걔 이길 수 있어? 아 난 모르겠는데 싸움 붙이는 애들 있잖아요. 얘가 딱 걔예요. 얘가 싸움 붙이게 됩니다. 싸움 붙일 때 정보를 입력받게 되겠죠. 선수들의 몸무게나 일단 선수들의 풀을 봤습니다. 선수들의 목록을 봤고 첫 번째 선수와 중간 선수 끝 선수까지 얘한테 전달되게 됩니다. 야 얘네 붙여 얘네야. 그러면 얘가 또 살짝 이간질하기 시작해요. 야 얘네 너 계속 질 것 같은데 이러면서. 네 한번 코딩해 보겠습니다. 일단 임시로 어레이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얘 크기는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ijk란 값을 쓸게요. 얘는 로우고요. j는 미드 플러스 1 중간부터 그 다음 얘는 첫 번째 왼쪽의 시작 그리고 얘는 오른쪽의 시작입니다. 얘가 둘로 이렇게 계속 나눠지잖아요. 어이 너무 더러운데? 잠시만요. 얘 다 지우고 10, 20, 70, 80, 40, 90 이렇게 대진표가 딱 오게 되면은 왼쪽 오른쪽 다 나뉘어진 다음에 얘한테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두 개가 딱 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왼쪽의 좌코너의 시작 우코너의 시작 좌코너의 시작이 아입니다. 그리고 우코너의 시작이 미드 플러스 원 오른쪽입니다. 그리고 K는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IJK를 만들어주고 K는 일단 0으로 정해줄게요.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 첫 번째 여기서 루프가 4개 정도 들어갑니다. 4개 while 이렇게 4개 정도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루프는 뭐하냐, 얘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while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얘는 왼쪽 애들과 오른쪽 애들을 싸움 붙이는 본격적인 얘가 루프예요. 본격적인 얘가 이간질러. 얘가 이간질러고요. 얘는 왼 누가 살아남아 얘네 둘은 여기 동부지방이랑 서부지방이랑 이렇게
패싸움을 하면은 한쪽은 전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왼쪽이 전멸했는지 오른쪽이 전멸했는지 확인해 주는 애입니다. 그리고 얘는 문서 작성, 누가 서열 정리가 됐으면 얘는 문서 작성해 주는 애고요. 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간질하는 애입니다. 얘는 왼쪽 동부지방, 서부지방이 다 끝날 때까지, 한쪽이 다 끝날 때까지 싸움을 붙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6개의 어레이가 있다면은 얘네 셋과 얘네 셋이 최종적으로 싸우게 되겠죠? 그러면은 10, 20, 70이 80한테 다 져요. 다 지게 되겠죠? 왜냐면 제일 작으니까. 아, 그럼 동부지방이 우승을 했어요. 그러면은 40, 90은 뭐 얘 다 정렬된 상태에서 싸운다고 해보면은 어쨌든 중간중간에 계속 싸움으로써 대충 서열은 나오잖아요. 10, 20, 70이 아닌데 20이 여기였죠 아까. 네, 70 왼쪽으로 붙고요. 10, 20 얘네들이 싸우면은 이렇게 서열 정리가 됩니다. 10, 20, 70으로 왼쪽 서열 정리 끝. 그리고 오른쪽은 뭐 80, 40, 80, 90이 이렇게 정렬이 되겠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 두 그룹이 패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10, 20, 40한테 지고 80이 70을 이깁니다. 그러면은 얘네는 아직 90이라는 파이터가 남아있어요. 한쪽이 전멸할 때까지 싸움을 붙이는, 한쪽이 전멸할 때까지, 왼쪽이나 오른쪽 한 명이 전멸할 때까지, 얘 같은 경우는 왼쪽 한 번만 싸우면은 한쪽이 전멸이 되겠죠? 한쪽이 전멸할 때까지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한쪽이 전멸할 때까지. 그 언제까지? 아이가 왼쪽이 미드보다 작을 땐 들어와라. 얘가 아이가 왼쪽에 추적하는 애입니다. 다시 읽을게요. 이렇게 어레이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렇게 대진표가 작성이 됐어요. 최종 싸움입니다. 최종 싸움.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최종적으로 얘네 둘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B라는 문서에 나중에 최종으로 입력이 될 건데 일단 얘랑 얘랑 붙겠죠? 왜냐면 각 지방마다 제일 쪼랩끼리 붙겠죠? 그럼 40이랑 20이랑 붙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선수를 각각 I랑 J라는 애가 지목하고 있을 거예요. 기억을 할 겁니다. 얘가 I고 얘가 J예요. 아이고 J입니다. 그리고 K는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K는 이렇게 두 명의 대진표가 있으면은 이긴 애들을 기록해주는 애인데 뭐 나중에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랑 K는 누가 싸울지 누가 이겼고 누가 졌는지 이거를 만약 I가 졌으면은 I가 한 칸 이동시키고 다음 선수를 위해서 이동시키고 얘가 졌으면은 I가 졌으면은 I 다음 선수로 이동시키고 J가 졌으면은 J를 다음 선수로 이동시키고 그 인덱스를 기억하고 있는 애예요. 한쪽이 전멸할 때까지 I가 미드까지 갔으면은 아직 미드까지 미드보다 작으면 얘가 미드죠? 얘가 I라는 I라는 애가 얘가 미드죠? I가 졌으면은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죠? 여기서 지면은 또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죠? 미드까지 왔으면 마지막 선수니까 아직까진 싸워야 돼요. 미드까지 왔으면 싸워야 돼요. 그래서 미드보다 같거나 작을 때까지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J라는 애가 언제까지? 하이보다
작거나 크면은 싸워야 돼요. 이 J라는 애가 여기서 지면은 이동하겠죠? 지면은 이동하겠죠? 여기가 하이예요. 하이보다 갔죠. 근데 아직 하이라는 선수가 남았죠. 제일 센 선수가 남았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동해야 됩니다. 졌으면. 그래서 한쪽이 졌으면은 한쪽이 완전히 패배한 거죠. 더 이상 남은 선수가 없어요. 그때까지는 계속 싸워라 이말 뜻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A란 array. 이제 누가 센지 여기서 판별을 하게 됩니다. 만약 A의 I 지금 이 어레이에 I라는 선수, 첫 번째 선수, 혹은 현재 싸우고 있는 선수가 얘보다 동부 지방보다 싸웠는데 얘가 졌어요. 얘가 더 작아요. I가 더 작아요. 얘가 졌어요. 그러면은 문서에다가 제가 아까 임시로 만들어 놓은 문서 있죠? 문서에 K 현재 포지션 얘가 K예요. 얘가 K입니다. 현재 포지션 제일 작은 애죠. 이 중에서도 제일 작은 애. 얘네는 이미 서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10, 20, 70이 가고요. 여기는 40, 80. 얘는 서열 정리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제일 작은 애 10이랑 40이랑 싸워요. 그럼 10이 지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10이 기록되게 됩니다. 만약 i가 더 졌으면은 b에 이게 b 어레이예요. b 이 b 어레이에 현재 k는 아까 0이었죠? 0은 b의 k는 a의 i가 패배자 리스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K를 플러스 플러스 시켜주시고, 왜냐면 대진표 여기 이미 찼기 때문에, 그리고 I가 적기 때문에 I를 플러스 플러스 시켜줍니다. 다음 선수 I의 서부지방의 다음 선수를 싸우기 위해서 이동시켜주고, K도 다음 대진표를 짜야 되기 때문에 다음 패자를 이렇게 이동시켜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루프를 돌아요.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I가 이겼으면 B, K 이 포지션에 K는 A의 J 동부지방 우측 그룹에서 작은 애 얘랑 얘랑 싸웠는데 얘가 더 작아요. 그러면은 얘를 현재 대진 그 문서에 기록해두고 이번에는 J를 플러스 플러스 시켜줍니다. K를 플러스 플러스 시켜주고요. 그러면 K가 만약 얘가 졌을 때는 J가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고 K도 이렇게 다음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한쪽이 전멸될 때까지, 왼쪽이 전멸되거나 오른쪽이 전멸될 때까지 패싸움을 하겠죠? 그럼 한쪽이 전멸이 돼요. 한쪽이 아이가 미드까지 왔는데 다음 선수가 없어요. 전멸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느 쪽이 전멸했는지 확인해 주는 거예요. 살아남은 쪽이 어느 쪽이냐? 마지막까지 싸워서 살아남은 게 어느 쪽이냐? 이렇게 친다면은 뭐 10, 20이 다음에 지겠고요. 뭐 40이 지겠고 70, 80까지 지겠죠? 여기서 80은 지지 않아요. 80은 여기 누구한테도 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I는 미드 다음 아무 선수가 없이 여기에 있게 돼요. 근데 J는 그 반면에 J는 얘에서 얘 밑으로 서열 전이 끝에 끝났어요. 아직 살아 있습니다. 80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왼쪽이 전멸됐는지 오른쪽이 전멸됐는지 여기서 확인해가지고 순서대로 여기다 넣어주면은 끝내 어레이가 정렬이 되겠죠? 아직 J는 이 포지션에 있으니까 얘는 이미 서열 정리된 애들이니까 얘를 이렇게 옮기면은 어레이가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이 전멸했는지 오른쪽이 전멸했는지 확인할 거예요. 만약 아이가 미드보다 작으면은 왼쪽은 살아있는 거예요. 아이가 얘보다 같거나 작으면은 적어도 한 명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왼쪽이 다 살아있다면 이제 B, K, K가 이제 현지 포지션이니까 얘는 아마 플러스 플러스 되고 여기에 지금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BK는 이 문서에는 A의 I가 기록되게 됩니다. 왼쪽이 살아있다면요. 왼쪽이 살아있다면 오른쪽이 살아있다면 왼쪽이 살아있다면은 현재 문서에 기록되게 되어있지만 I는 다 죽었어요. 그럼 J부터 하는 게 편하긴 한데 그래서 그리고 K도 플러스 플러스 시켜주고 I를 플러스 플러스 시켜줍니다. 좀 이쪽을 좀 설명할게요. J는 어디까지냐면은 하이보다 작다면 J는 지금 아까 얘 밑으로 정리가 됐어요. 80 밑으로 싹 정리됐어요. 근데 하이는 얘예요. 이 어레이, 이 큰 어레이의 하이는 당연히 90이겠죠? 맨 끝에가 하이겠죠? 그러면은 J가 하이보다 작아요. 그쵸? 그러면 오른쪽이 살아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찬 순서대로 B의 K번째 인덱스에 A의 J를 집어넣고 J를 플러스 플러스 시켜라. 근데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쵸? 여기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지금 상황에. I는 전멸했으니까요. I는 미드보다 작은 애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오른쪽이 살아있다면 J는 하이보다 작아요. 오른쪽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80m 정리가 됐으니까. 그쵸? 그러면은 B의 현재 K, B 현재 빈 포지션에 A의 J, 현재 80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J는 플러스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오게 됩니다. 예. 얘는 플러스 플러스 돼가지고 이 포지션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루프 한 번 더 돌겠죠? J가 하이보다 같거나 작아요. 맞죠? 얘랑 지금 하이랑 같은 포지션에 있어요. J는. 그러면 아직 한 명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B의 K, B의 아까 여기서 B 여기서 K도 플러스 플러스를 시킬게요. 그러면은 이 기록이 되고 K도 움직이겠죠? 그러면은 B의 남은 애 현재 빈 포지션에 J 90을 집어넣어라. 그러면 여기 90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J도 이제 남은 선수가 없으니까 빈 곳을 포인팅하게 됩니다. I도 빈 곳을 포인팅하고 있고 J도 빈 곳을 포인팅하게 돼요. 다 끝났고 정렬 대진표가 완성이 되었어요. 예, 싸우다 보니까 이제 대전이 나온 거죠. 그러면 K도 여기서 플러스 플러스가 되게 되겠죠? 여기서 K가 플러스 플러스가 되니까 K도 빈 곳을 포인팅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어레이에 물론 여기는 어레이 크게 만들었으니까 위험하진 않겠지만 만약 딱 맞게 만들었다면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K를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번 해줍니다. 그러면 K가 1로 오게 되겠죠? 그리고 B는 저희가 임시로 만든 거잖아요. 저희가 유저한테 최종적으로 전달해야 될 어레이는 A예요. 그래서 여기서 while K가 0보다 클 때 K가 0보다 클 때 지금 K는 몇이에요? 0, 1, 2, 3, 4, 5죠. 얘는 K는 지금 5번째 인덱스에 있어요. 0보다 같거나 클 때 얘를 A에다가 옮겨줘야 돼요. 근데 A는 로우 플러스 K라는 인덱스에다가 B의 K를 기록하고 K를 감소시킬 거예요. 하나씩. A라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유저한테 전달해야 되는 어레이에 이제 진짜 저희가 쌓은 기록들을 전달해야 되는데 로우 플러스 K는 왜 하냐면은 여기서 항상 이 최종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최종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작은 싸움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그 어레이들의 로우 인덱스를 기록하기 위해서 여기서 로우 플러스 K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 싸움 같은 경우에는 로우는 0이에요. 로우 플러스 5는 로우 플러스 K는 5입니다. 그러면 0, 1, 2, 3, 4, 5 실제 A의 이게 실제 A의 인덱스죠? 이게 실제 A라고 할게요. 지금 A는 여기서 부분 정렬이 되어 있어요. 최종 싸움이라고 한다면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덧붙이게 됩니다. 로 플러스 K A의 다섯 번째 인덱스 0, 1, 2, 3, 4, 5 다섯 번째 인덱스는 현재 K가 가리키고 있는 제일 센 놈이 들어가게 되고요. K가 감소되고 K는 4가 되겠죠? 그럼 아직 0보다 마이너스 1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K는 하나 이동하게 되고 얘를 다시 여기로 기록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함수는 K를 하나하나씩 줄여가면서 K는 3이 되고 얘 70을 원래 유저가 요청했던 어레이에 덮어쓰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40 저희가 임시종이에 임시종이 B의 임시종이에 싸움 결과 기록했다면은 이 루프는 실제 유저가 요청했던 그 어레이의 값들을 전달하는 루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루프 4개인데 전멸할 때까지 싸우고 남은 쪽이 살아있으니까 분명히 왼쪽 오른쪽 한 명은 살아있으니까 왼쪽에 살아있어? 어 그래 기록해. 오른쪽에 살아있어? 어 그래 기록해. 어 싸움 끝났네. 이제 유저가 원하는 곳에 집어넣자. 이렇게 4개의 루프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간질하는 애들이 다 싸우고 작은 애부터 큰 애까지 정렬이 완료되게 됩니다. 이로써 머지소트의 코딩은 끝났고요. 이제 한번 실험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컴파일 되겠죠? 저는 한 번에 컴파일 될리라고 믿습니다. 네, 여기서 일단 인트를 만들어 놓고 예전 까지 예전 어레이를 정렬되기 전 이 raw 어레이를 프린트 해볼게요. before merge 이렇게 해놓고 아이고 이렇게 해놓고 어레이 정렬되기 전에 프린트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A에 I 그리고 정렬된 후에 프린트를 머지소트가 호출되고 나서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after merge 오케이 이렇게 프린트를 한번 해보면은 정렬이 되었겠죠? 한번 확인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컴파일 되길 바랄게요. 한번에 컴파일! 세미콜론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꼭 까먹지 말고 쓰도록 합시다. 다시 컴파일을 해볼게요. 컴파일! 쉼표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쉼표도 까먹지 말고 꼭 컴파일을 할 때 쉼표를 printf에 붙이도록 합시다. 컴파일! before merge 20, 10, 70, 80, 40, 90 after merge 10, 20, 40, 70, 80, 90 정렬이 잘 됐죠? 이게 머지 소트입니다. 다른 버블 소트나 셀렉션 소트, 인서션 소트에 비해서 속도도 월등히 빠른 divide and conquer를 사용하는 그런 소트 방법이고요. 한번 대진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한번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머지 소트 함수는 함수 그 코딩은 끝났고요. 대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짝 엿보도록 할게요. 살짝만 엿보도록 할게요. 머지 레프트 하기 전에 누가 레프트인지 한번 해볼게요. 레프트는 로우는 얘고 미드는 얘다. 얘에서 있다가 새로운 로우와 미드. 쉼표는 중요한 것입니다. 세미콜론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라이트에다가 right 누가 오른쪽으로 가졌는지 한번 프린트 해볼게요. 얘는 코딩은 본격적인 코딩은 다 끝났고요. 이제 그냥 한번 어떻게 대진표를 얘가 짜나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가 어떻게 머지가 되는지 merge 로우는 얘고 미디움은 걔고 로우는 얘다. 한번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도 누가 누가 지금 싸우고 있는지 투닥투닥 하고 있는지 프린트 해볼게요. row in merge 표시해놓고 low는 얘고 mid는 얘고 high는 얘다. 뭐죠? 스펠링은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 처음에 10, 20, 70, 80, 40, 90 이라는 애가 대진표 딱 싸우려고 신청서를 냅니다. 그쵸? 그러면은 로우는 0부터 2까지 20부터 0, 1, 2까지 왼쪽으로 나뉘게 되죠. 거기서 다시 한번 나뉘게 됩니다. 0부터 1까지 10, 20까지 나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나뉘게 돼요. 0부터 0까지 20 혼자 싸우고 있죠. 근데 싸울 애가 없으니까 돌아간 다음에 여기서 0부터 1까지에서 right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1부터 1까지 얘도 혼자 되게 되겠죠. 그러면은 머지가 이루어집니다. 로우는 0부터 하이까지 얘 0부터 1까지 머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인사이드 머지, 머지 안에서는 0부터 1까지 싸우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머지로 돌아가서 얘랑 2번 0, 1, 2 얘 혼자 또 연습을 한 다음에 얘네들끼리 싸우게 됩니다. 로우부터 하이까지 0, 1, 2까지 얘네끼리 싸우게 됩니다. 그렇죠? 머지를 하면은 머지는 0부터 2까지. 근데 뭐, 이거 하는 의미가 없네요. 이거는 이제 여기선 서열전이 끝났고 최초의 나눈 데서 right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3, mid plus 1 80부터 0, 1, 2, 3 3부터 3, 4, 5 얘네끼리 다시 싸움판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나눠지게 되겠죠? left 3부터 4까지 80이랑 40이랑 나눠지고 혼자 80 혼자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싸울 수 없으니까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80이랑 40이랑 싸웁니다. 3부터 4까지 싸우게 되고 얘 혼자 남겨주게 되겠죠? 하이 혼자 90 혼자 얘네 둘이 싸운 다음에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3부터 5까지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3부터 5까지 싸우게 돼서 서열 정리가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네 서열 정리 되느랑 얘네 서열 정리 되느랑 대륙 간 패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0부터 5까지 그 다음에 머지가 완료가 되고 서열 정리가 끝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머지소트 같이 코딩해보는 시간 가졌었고요. 재귀함 쓰다 보니까 코드 양보다는 약간 동영상 그 코드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좀 더 길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여기보다 여기가 길어서 여기서 좀 설명을 많이 하게 되었고 이게 Divide and Conquer 분할 정복의 제일 기본적으로 설명이 되는 머지소트였고요. 정렬의 한 방법입니다. 네, 여기까지 머지소트 코딩 완료하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동영상 종료하기 전에 구독과 서브스크라이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이었습니다.